사실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작한 시간인데 술을 마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골 때녀 스미파 우승 방송이었기 때문에 팀원들 다 모여서 술을 한잔 시켰어요. 저도 조금 많이 마셨고. 하지만 12시가 지났지만 자고 일어나야 내일이 아니겠습니까? 내일부터 열심히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취했어. 해장 미역국 딱이겠다. 어제 술 많이 마셨나 봐. 어제만 해도 89? 막이 정도였는데 술 한번 먹으니까 2kg가 그냥 찌네. 해장 미역국 먹을 자격 없다. 다이어트 미역국으로 간다. 다이어트는 역시 소고기지. 돼지고기 앞다리살도 다이어트로 많이 드시잖아요. 소고기도 앞다리살로 먹으면 지방이 적고 괜찮지 않을까? 단백질은 먹어야 좋은 거니까 다이어트할 때. 미역국 끓일 때이 미역의 양을 조절을 잘 못하겠어요. 이거 100g이니까 반 넣으면 되나? 미역 불리는 동안 몸 불리고 올게요. 아니, 원래 불어있는데 샤워하겠다고. 이거 맞아? 맛있겠다. 미역국 다이어트는 제가 탄수화물을 안 먹기 때문에 지방으로 탄수화물을 대신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주워졌는데 좋은 지방은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이 냄새도 카메라에 찍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미역 더 넣으면 후회하겠죠? 저는 진짜 파스타면이랑 미역국이 양 맞추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물을 한 1리터 정도? 아, 하루에 미역국 1리터씩 드시잖아요. 이제 끓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 간을 안 했구나. 깔끔한 고향의 맛한 숟갈로 간은 끝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내용량이 250칼로리. 그러니까 거의 나트륨이에요. 어? 오늘 6월 30일 아닌가? 간을 맞추셨으면 약불로 오래 끓여주면 됩니다. 미역국은 진짜 오래 끓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산균을 바꿨어요. 다이어트 할때 유산균은 가장 중요한 영양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여성분들, 질 유산균도 같이 있는 유산균인데, 이게 진짜 화장실 잘 가는 것 같아. 내가 평소에 많이 먹어서 그런 건가?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알약도 작아요. 어우, 술 내려간다. 아, 냄새가. 짜란! 국물은 최대한. 해장이니까 국물 조금 먹을까? 나트륨은 어차피 운동하면서 빼면 되거든요. 이거 먹고 바로 아침에 축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트륨 좀 섭취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6월 28일 금요일 오전 9시 49분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무 간안 하고 다시다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 너무 맛있는데? 해조류지만 고기 먹기 전에 먼저 혈당 관리 차원에서 나 미역국 잘 끓이는데 다 컸어. 확실히 고기가 지방이 없어서 그런지 고기는 맛이 없다. 점심에 먹을 미역국도 이렇게 포장 도시락 보온병에 담았어요. 축구할 때 가장 중요한 준비물 미역국입니다. 레전드 골키퍼 이범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범현입니다. 네. 제가 항상 골 때녔는데 왜 살이 안 빠지냐라고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골키퍼는 안 빠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주현이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그냥 모든 게다 이해가 되죠. 제일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이윤재 선생님. 아, 예. 살로 막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은데. 너 이쁜색이 또 가만히 있겠니? 내가 한걸 보시고 여기로 또 찾아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 머리는 아닌 거 배고파요. 한입 드릴까요? 미역국 따위가 배에 차지진 않아. 뭘 안녕하세요. 아이야. 원장님 해놓고 이렇게 웃기 있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원장님. 나 걱정돼요, 근데. 미역 같고 좋다. 괜찮다는 거지? 미역국 먹을래? 오늘아.
오랜만에 경희 씨가 저희 집에 오셨으니 미역국을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안 해도 됩니다. 난 먹을 건데. 아, 엄마 냉면 두 그릇 먹어봐. 안 먹을래. 엄마 예쁘게 나오네. 맵네. 신나지? 고기가 억수로 많네요. 단백질이라서. 예. 부산에는 미역국에 생선을 넣어서 끓이는데. 내 생선 넣을까? 맛있어. 가자미 이런 거. 맞아, 가자미. 그 사흘 갔다 올까, 시장에 내일? 아, 배고파. 엄마 뭔가 미역국만 먹어서 그런지. 초록색이야. 아, 맞아. 그거는 맞아. 좀 더럽나? 엄마, 저 솥은. 아, 이거. 3분의 1. 왜냐면 넘칠까봐서. 두 마리가 아니고 저거 한 마리 바로 자른 거잖아. 아, 아니야, 세 마리야. 아, 세 마리면은. 한 개 하나. 엄마, 그 어제 소고기 미역국 조금 남았지? 어, 이거 남았어. 이거 줄게. 아. 엄마 있으니까 다이어트 하기 쉽네. 에이, 소주. 누나 미역국 먹고 좀 이따 병원 가자. 아, 어머니 너무 차려주시는 거 아니야? 좀 부담스러운데. 역시 미역국은 많이 끓일수록 맛있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어제보다 더 맛있네. 그리고 미역국 부드러워지고. 맞아. 미역 저번에 너무 많이 안 끓였더라. 어제 먹어보니까. 다이어트도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하기 편한데. 그니까. 그래서 너 아빠가 살 빠진 거야. 엄마가 옆에서 배가 해줘가지고. 아빠 엄마 안 도와줘? 어. 생선 들어있는 국물. 아, 이거는 가자미 미역국? 어, 가자미 미역국의 국물이야. 색깔이 다르다. 그렇지. 아, 맛있지? 아, 좀 진짜 맛이 완전 다르네. 엄마가 그래서 더 맛있어. 뭔가 더 담백하고. 맞아, 맞아. 맛은 있는데 이 생선 미역국이 좀 더 다이어트 맛이야. 아, 그래? 어, 뭔가 느낌이. 오랜만에 뭔가 계속 누워있게 되네. 그래, 다이어트는 이런 거였지. 아, 경희씨가 끓여주신 가자미 미역국 먹어볼게요. 가자미 한 마리를 덜어냈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무슨 미역국 다이어트냐, 가자미 다이어트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역국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토핑. 와, 진짜 맛있다. 너무 가자미만 먹었죠? 미역이랑 같이 먹으면 미역국인 거예요. 고기 미역국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생선 넣어서 한번 끓여보세요. 그리고 고기보다 생선이 더 다이어트에 도움되지 않을까요? 이거 먹고 소주 병원 가야 돼요. 아니, 물론 생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배부른 건 맞는데, 확실히 따뜻한 음식으로 다이어트하면 좀 속이 든든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것도 2시간 정도겠지만. 김소주. 소주 덕분에 누나가 배가 안 고파. 누나 걱정돼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일단 소주는 피부에 알러지가 아니라 종양이 확실하고요. 내일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마취하고 CT를 찍어보기로 했어요. 혹시나 장기에도 종양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이게 피부에만 발현이 된 건지 장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지. 소주 걱정돼서 배가 안 고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고프네요. 소주 미안해. 오후 7시 12분. 저녁 매운탕, 아니 저녁 미역국. 병원이 너무 멀어서 운전하는데 힘들었어. 운전하는 걸로도 운동이 되면 전 진짜 한 40kg일걸요? 누나도 건강하자고 다이어트 하는 건데. 소주도 건강해야지. 소주 덕분에 식욕이 뚝 떨어졌어요. 뭐라고? 방금 먹지 않았냐고? 아침에 일어나서 릴스 보는데 참기름 가열하지 말래요. 참기름 가열하고 나는 연기는 발암물질이라는데. 소주 없는 집. 미역국 먹어야지. 그릇이 좀 커 보이나요? 잘 보신 겁니다. 아니, 근데 찜질방 가서 미역국 시키시면 거의 이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마음이 좀 편한 게 소주가 초음파상으로는 장기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도 간 김에 확실히 하려고 CT 검사까지 의뢰해놓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소주는 병원에서 CT 검사 대기하고 있고 저는 집에 와서 미역국 먹고 있어요. 소주야 미안해. 누나가 너무 배고팠어. 먹기 쉬운데 또 먹으니까 맛있다. 오늘 CT 찍으면 소주 상태를 정확히 알고 치료만 하면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도. 진짜 우리 다 건강해야 돼. 알았지? 마취 풀리실 때까지 금식하셔야 된다던데요.